하이, 고니치와, 니하우, 안녕하세요, 쇼입니다. 오늘은, 짜자잔. 괄도 네넴띤 먹방. 오늘은 괄도 네넴띤을 가져왔는데요. 이게 한정판이라서 되게 구하기 힘들었는데, 오늘 집 앞에 CU 편의점에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겟 해왔습니다. 자, 그럼 먹어볼게요. 맛이 다를까요? 진짜 맛있는데, 왜 이렇게 맵죠? 불닭볶음면 급인데요? 그냥 팔도비인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훨씬 매운 것 같아요. 반숙 계란. 이 핫도그는요, 프랭크 서울이라는 핫도그인데요. 제가 요즘에 여기에 빠져서 핫도그 하면 여기밖에 안 먹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그햄 맛이 조금 더 맛있다고 해야 되나요? 더 맛있어서 요즘 즐겨 먹습니다. 얘를 먼저 먹었어야 됐는데, 얘는 메이플이 발라져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달달한 핫도그인데, 한번 먹어볼게요. 달달.
맛은 팔도비빔면인데 훨씬 매워요. 불닭볶음면 플러스 팔도비빔면 그런 느낌입니다. 오늘 조합이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처음엔 들었거든요. 근데 진짜 어울리는 게 비교하자면 엽기 떡볶이랑 명랑 핫도그랑 같이 먹잖아요. 그런 맛이에요. 얘가 진짜 매워서 너무 잘 맞네요. 얘랑 완벽. 오늘 비빔면 3개 끓이고 핫도그 4개 먹었는데 되게 괜찮은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. 안녕.